자, 2020년도 9월 7일 오후 일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이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직전 정거 좀 무조건 돌파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돌파 시도를 못하면 이거는 무조건 밀려요. 그래서 오후장에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아침장에 계속 세 번에 걸쳐가지고 한번 반도권을 한번 잡았죠. 한 번, 두 번, 직전 정고점 돌파 못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주가의 흐름이 밑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뚫고 올라가든가 두 가지의 모습이 지금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이 구간은 오늘의 고점입니다. 이 구간은요, 선물 매도 세력이 마지막으로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수 있는 마지막 전투를 할때 우리가 마지막 보루,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요,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옵션, 그리고 그 이외에 파생상품 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모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 무조건 돌파 시도를 못하면 그냥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냥 반대로 선물이 죽는 거예요. 자, 죽지 않으려면 무조건 여기서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 아침장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가지고 반등 시도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전 내내 10시 반서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제 시도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오후장에 들어와서 두들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얘가 왜 여기서 때려맞고 밀렸는지, 얘가 왜 때려맞고 밀렸는지 이걸 보셔야지. 다른 걸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때려맞고 밀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때려맞고 밀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술적 지표에서 잡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원인은 딴데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에서는 그게 잡히질 않습니다. 자, 이제 오후장을 일단 지켜보시고요.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은 지금 이제 오늘 전 저점, 아까 제가 오늘의 고점과 저점의 맥점을 아침장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장에. 자, 여기를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상승장이거든요. 상승 추세가 유리하고, 그리고 조정이 와도 아직은 매수가 유리합니다. 매도세가 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지를 못하니까 조정이 오면, 매수가 지금은 전략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자, 한번 잘하면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뚫고 올라가야 개미들이 산다. 올라가야. 거인이 어서 와라. 점심 잘 먹었냐? 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장에 오늘 이제 매수 세력들의 그 작전을 대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 이야기대로 오전 짝 내내 제 시황 분석대로 한 번도 안 틀리고 움직였죠. 자,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오늘 장을 무조건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서 아주 강하게, 그것도 찔끈찔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상대편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도 내일 또 위험해요. 올라가도 내일 또 위험하다. 그러면 그 위험을, 회피를 그나마 이렇게 줄이려고 하면,
오늘 상승장이 강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의 세기가 점점 죽어간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살려고 아둥바둥은 거리는데, 이거를 추세를 완전하게 돌려야 되거든요. 상방으로 아주 돌려요. 확 뒤집어 엎어야지. 그런데 그냥 턱걸이만 하고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턱걸이만 하고 있으면 밑에서 간단하잖아. 그냥 돌멩이 한 3kg, 5kg짜리 매달아 놓으면 10분 못 가서 다 떨어진대. 지금 그런 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유지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오늘 야간장에 여러분들 미국 노동절이기 때문에 미국 본장이 문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만 이제 새벽 2시까지 거래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새벽까지 제가 급락장을 얼마나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거의 서킷 브레이커가 이렇게 터지는 그 정도의 하락장이 아주 강하게 왔고, 우리는 뭐 붉은 태양 차관성은 계속 하락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새벽 2시까지 우리 방송하고 이제 그만 쉬자. 이제 장 막판에 강한 반등이 와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제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왔지만 하락 추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주가가 끌고 올라왔던 건뭐 때문에? 자, 미국장이 음봉으로 길게 5% 가까이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 2시까지, 2시 넘어서까지 길게 이렇게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왜 꼬리를 달고 올라왔냐? 테슬라하고 애플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테슬라하고 애플 때문에. 근데 이제 상승분을 완전하게 하락장을 상승세로 되돌리지 못해서 종가로 끝났죠. 그래서 음봉의 밑에 꼬리를 이렇게 달고 올라왔는데, 오늘 야간장에 미국 본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야간장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게 돼서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 미국장에 본장이 열리면 하방 압력이, 오늘 야간장의 해외 선물이 음봉으로 끝나고 내일 미국 본장이 시작이 되면 당연하게 미국 본장이 개파락으로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장이 분명히 또 하방 압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때의 개파락으로 또 떨어졌는데,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장처럼 개파락으로, 엄청나게 개파락으로 떨어졌는데 양봉으로 마감해가지고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자, 그 상승세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충분하게 이만큼까지 올라와서 미국장이 조정을 해도 여기에서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또 이걸 메꿔줘야, 이렇게 메꿔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불안하지 않다는 거지, 그나마.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고 지지부진 하게 된다?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힘의 세기가 아직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시황을 그냥 얘가 옆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알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서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는 일단 위험 관리가 빠르겠죠. 그리고 수익 실현하는 것도 빠를 것이고. 자, 아직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오후장에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상승 추세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서 매도 때리는 사람 또한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들 또한 힘의 세기가 지금 제각기 지금 각자 도생으로 지금 도망을 가서 이게 뭐 규합되기 전에는 잘못하면 매도가 죽을 것 같은데 죽었다가 뭐 내일이든 다음 날이든 뭐 다시 방향을 잡기 전에는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 뭐 포지션을 보니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힘이 결집이 안 되네 오늘. 그래도 하방 압력이 지금 매도로 대응하는 사람들의 새가 완전하게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추세가 규합이 되질 않고 지금 부서지고 있다. 각자 도생. 야, 오늘은 그냥 각자 도생. 그 모습이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규합이 언제 되느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무조건 이 매도 세력들은 상대패를 죽이지 못하면 힘들어진다. 자, 반대로 매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후장에 무조건 올라가도 내일장에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못 올라가면 이거 패가 완전하게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자, 그러면 지금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지금 강하게 주가가 상방을 치겠다? 이런 거 믿고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지금 매수 들어가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식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 내가 기다렸다가 하락장이, 하방 압력이 아주 강하게 못 오면 수익권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엉겨결에 이렇게 조종만 오면, 이렇게 찔끔찔끔 조종만 오면 들어갔다가 큰 하락장에 한번 때려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냥 패가 말리는 거예요. 몇푼 먹지도 못하고. 이런 장에는 쉬셔야 돼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를 해놓고 올라오지 않으면 무조건 장부상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쉬셔야 됩니다. 못 먹어도 크게 먹으려고 그러면 차라리 투자를 접고 쉬십시오. 그래서 종합주가가 크게 빠지고 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요. 어중간한 구간에 이렇게 종합주가가 고점에 지금 벌써 며칠을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죠?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벌써 며칠입니까? 지금 한 달이에요, 한 달. 한달 가까이 돼요. 쉽게 돌파를 못 한다고요, 여기를.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여기를. 조금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도 올라가면 또 때려맞고 밀리다가 이러고 꺾이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지금 벌써 며칠을 못 갑니까? 지난번에 한번 하방 압력 받고 그러고서 급락했다가 재반등이 오면서 지금 2주일째, 2주일. 지금 못 가잖아, 지금. 그래서 오후장에 무조건 얘를 뚫고 올라가야 된대.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리면 얘 꺾여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오후장에 무조건
어제의 이 종가, 지난주의 종가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되돌리지 못하면 점점점 힘이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무조건 이 시간부로 올라가야 된다. 자, 한번 지켜봅시다. 상승 추세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종합주가가 한번 강한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지난번에 미국 시장 5% 급락하듯이 자, 지난주 목요일날 수요일날 아, 저 목요일날 금요일날 장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방 압력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방 압력을 금요일날 새벽 2시 넘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연준이 또 한마디 했죠. 연준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제 힘 받아가지고 테슬라하고 애플이 이제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돌아서 그나마 밑에 꼬리는 달고 올라왔지만 불안하다는 거지. 자, 오늘 미국장 중요하고요. 미국 본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강한 상승장보단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요인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미국장의 강한 상승장을 제어하는 그 요인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러면 미국 본장이 오늘 열리지 않는 날빵 하고 뚫고 올라와서 만약에 야간장에 악재가 터지더라도 다시 또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이 오늘의 전저점을 안 깨고 다시 또 재반등을 하려고 하는 이런 디커플링이 자꾸 나와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작전이 오후장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지켜보자고요. 자, 우리가 전투를 할 때에 오늘 당장의 전략만 짜면 안 되잖아. 아, 저놈들이 오늘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딘데? 그러면 저 마지노선을 공략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음 전략은 어떻게 짤 건가? 자, 이런 밑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잘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아, 아직 밥안 먹었어? 자, 주가가 뭐 3000포인트 간다, 뭐 가든 안 가든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배팅하려고 하는 분은요, 어차피 배팅하려고 하는 분은 종합주가가 어차피 못 올라가서 급락을 하면 어차피 투자하실 거잖아. 어차피 투자하실 거면 제가 1000% 경제 대공황이 오든 IMF가 오든 어차피 들어가서 물릴 바에는 안전하게 그나마 이런 종목에서 들어가서 물려야 대폭락이 2014년, 2014년이란다. 자, 3월달에 저기 뭐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이렇게 급등하듯이 빠져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그나마 덜 불안하고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네. 방송 트는 거예요.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는 한 번은 먹을 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뭔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풀려도 그래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어차피 들어갈 거면 이 종목으로 들어가셔라. 그랬다가 안 빠지고 올라가면 떼돈 벌잖아.
떨어져도 떼돈 벌고. 왜 뭐, 500%, 600% 오른 종목에 왜 들어가냐고. 들어갔다가 물렸다가 곡소리나, 잘못하면 곡소리 나는. 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 거인아, 유튜브 채팅창은 비활성화시키고, 회원들과의 소통은 아프리카 채팅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아이, 그러면 좋지. 그러면서, 저기, 뭐야, 방송이, 그럼 실시간으로 안 되잖아.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로 보는 사람은, 채팅할 수 있어? 지난번에 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힘들 것 같다라고 결정 본 거잖아. 실시간으로 아프리카하고, 그러니까 동시 시청은 가능한데, 채팅은 아프리카에 접속한 사람들만 채팅한다? 글 써도 댓글에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하는 사람들이 채팅창에 글을 써도 글이 나와 안 나와 그것만 얘기해. 자, 방송 시청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는 실시간 방송 나가는 건 아프리카에서 동시 발송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회원들하고 채팅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회원들끼리만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방송이 그 채팅하고 있는 그 내용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나가냐? 보여지냐? 보여지면 나중에 그게 녹음이 되잖아. 그지? 녹음이 되니까 녹음 방송, 그 저기 막 업데이트 하는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방송,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채팅하듯이 글자가 노출이 되잖니. 근데 내가 들어가서 쓰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걸 물어보는 거야. 보여지기, 채팅창까지 보여지기는 하는데 내가 쓰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와가지고 엉뚱한 짓 또 못 하잖아. 오케이, 알았어. 전화해.